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라늄 분갈이 하면서 제가 그동안 분갈이 할 때마다 재활용 용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큰 거, 이거 리빙 수납 박스 대짜고요. 이거 엄청 커요. 이거면은 뭐 충분히 웬만한 식물 분갈이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장만했고요. 그리고 이거 바구니, 이거 1,000원짜리 두 개, 스티치 바구니 1,000원짜리 두개 구입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얘보다 조금 더 크다고 또 2,000원 주고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흙 배합해 놓은 흙을 여기다 담고 또 이제 마사토 담고 여기에는 흙도 이제 털고 요 옆에다 화분을 놓고 분갈이 하면 너무 쉬울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라늄 분갈이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원래 꽃이 피었을 때는 분갈이 해주면 몸살을 많이 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작년에도 엄청, 아니죠, 올해도 제라늄 많이 구입해왔다가 무름병 와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름병이 생기고 꽃 피면 분갈이 못 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해주고 그랬는데 왜안 되느냐 그러면서 화원 사장님한테 여쭤보니 이거는 농장에서 제라늄은 빨리 키워서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이 많은 흙으로 사용하다 보니 배수성이 좀안 좋고 그래서 물마름이 빠르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흙이죠. 흙으로만 거의 돼 있어서 물한번 주면은 정말 빨리 마르지도 않고 이 줄기가 거무튀튀해지면서 순식간에 그냥 저기 무름병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아, 분갈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거를 흙을 다 털지 말고 살짝만 가에만 살짝만 털든지 그대로. 그러니까 이 화분보다 조금 큰 거를 선택해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잘해서 요번에는 오래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흙은 흙배합을 또 물어보니 제일 밑에는 마사토, 굵은 마사토나 아니면 펄라이트. 저 같은 경우는 펄라이트를 한 2cm 정도 깔았어요. 대충. 그리고 요거는 흙배합은 저 분갈이 상토 6대 요거 펄라이트 2또 마사토 2 정도 섞었습니다. 이렇게 버벅거리죠? 그래서 얘좀 꺼내서 일단 뿌리가 엄청나네요. 어차피 분갈이를 해줘야 되네요. 근데 또 이제 많이 띄어내면은 몸살을 많이 앓을 것 같으니 저도 여기 끝에만 조금 띄고요. 여기는 고민스럽네요. 그래도 살짝은 좀 털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다 거의 100% 정도 흙으로 돼 있어요. 마사토도 좀 보이긴 하네요. 한요 정도만 하고 여기는 좀 당겨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좀 털어내는 것 같으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배합해 놓은 거좀 하고 잘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밴쿠버 제라늄은 잘 크는데 그냥 일반 제라늄은 왜 이렇게
키우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꽃도 피우고 잘해서 자랑도 했었는데 이상하게 잘안 되네요. 그리고 구입할 때는 꼭 이거 목대 굵은 거, 건강한 거를 골라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셨거든요. 이렇게 살짝 놓고 많이 누르지 않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렴해도 요번에는 이 꽃이 처음 보는 꽃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오렌지 계열인 것 같아요. 약간 노란빛도 나면서 분홍빛도 나면서 색감이 참 특이한데. 아, 그리고 또 꿀팁은 뭐냐면 지금 계속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꽃을 계속 오래도록 보고 싶으면 꽃이 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꽃이 펴 있는 거 살짝 시들으면 과감하게 그냥 꽃대를 잘라주래요. 근데 저는 아까워서 밑에 많이 끝까지 필 때까지 그냥 막 버팅기고 그냥 놔뒀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잘라줘야 밑에 꽃대가 막 올라온대요. 그래서 또 배웠네요. 아무튼 잘 키우시는 분들은 잘 키우시는데 우리 집 환경에서는 거실에서는 제라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햇빛, 통풍 모든 게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명당 자리에다도 이 베란다에서 키우면 좋은데 베란다는 다육이한테 양보하는 바람에 제라늄도 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에 뿌리 없는 쪽만 살짝 좀 눌러서 흔들림 좀 없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좀 컸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앞으로 놓고 풍성해 보이죠? 근데 꽃대가 제법 여기도 올라오고 또 여기 속에 어딘가? 여기도 올라오고 줄기마다 다 그래도 몇개 올라오네요. 3개인가? 3개 올라오네요, 3개. 근데 이렇게 누렁잎이 막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렁잎 지는 거는 그냥 띄워주라고 하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심고요.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위에는 이게 화분이 깊어서 넘어지고 그럴 일은 또 없는 것 같고 그냥 마사토는 위에다 안 올려놓고요. 요대로. 아무튼 줄기하고 잎하고 그 사이 안 덮이게 줄기 안 덮이게 이렇게 잘 나름 심었습니다. 그래서 꽃도 좀 피고 지고를 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모하면 좀 겨울에 좀 환기를 잘 시켜보고 햇빛 좋은 곳에 놓고, 그래도 잘안 되면, 베란다 좀 햇빛 좋은 곳으로 좀 옮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뒷면은 별로 안 예쁘죠? 그래서 이 앞면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잘 심어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색감이 정말 특이하고 예뻐요. 지금 불빛이라서 정확한 색감을 못 보여드려서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얘도 며칠 안 있으면 꽃도 펴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꽃 밑에는요. 필려고 밑에 아이고 제가 핸드폰을 막 만져대니까 엄청 많이 꽃 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여기가.
콧물이가 많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꽃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요. 한 20송이는 넘게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뺑돌라서 있는데요. 잎을 만졌더니 떨어져.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정성 들여서 잘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정말 나는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제라늄 이제 우리 집에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꽃을 보니까 또 데려왔어요. 이렇게 예쁜 모습 보니까 또 기분 전환도 되고 참 좋습니다. 꽃은 정말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쳐다만 봐도 좋은 거. 꽃 좋아하면 정말 나이 먹는 거라고 화원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꽃에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관심을 갖고 예뻐하고 자꾸 사드리고 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중독이라 놓을 곳도 없으면서 자꾸 명당 자리도 없으면서 자꾸 구입을 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좀 관리를 하면서 변하는 모습 있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라늄 꽃처럼 예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